소소한 이야기. 어? 당신 머릿결이 왜 그래? 이렇게 뻣뻣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할 것은 아네츠 모발 개선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색깔부터가 진 다홍색을 띠고 있는데 이 색은 보검 선인장의 꽃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 아네츠의 역할은 모발 손상의 주요 원인인 열로 인해서 상한 그 모발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모발 스타일링 할 때는 드라이와 염색 그리고 많은 제품들을 바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모발 손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네츠만의 헤어 솔루션이 탄생했습니다. 이 아네츠는 모발 볼륨 윤기를 개선하고 열을 가할수록 모발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모발 인장도 강도도 개선시키고요. 염색 모발 색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안전하게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주요 성분으로는 보검 선인장 씨앗 오일이 있고 그리고 호호바 오일, 모링가 오일이라는 그 천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매일 열기구를 사용하시는 분, 잦은 화학시술로 모발이 상한 분, 시술한 헤어가 오래 가기 원하시는 분, 모발에 볼륨이 없어져서 고민이신 분, 빗질을 하면 머리가 끊겨서 고민이신 분, 야외활동 등으로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한테 스타일과 모발 케어, 아네츠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러가지 그 임상 실험을 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아네츠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아내 모발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파마된 모발을 관리를 해줬는데 많은 윤기가 나고 부드러운 컬로 다시 태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열 손상 모발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네츠 하나면 모발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자의 후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좀 은은해요. 독하지 않고 드라이로 말렸고요. 이렇게 말리고 나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 파마머리인데 이렇게 파마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컬이 좀 남아있는 거 푸석거리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